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편과 연애하기입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남편과 연애하기. 아이를 좀 어느 정도 키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남편과의 관계가요, 좀 재미없다 또는 뭐 원만하지 않다라는 그 부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들이 참 많죠. 뭐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남편 때문에 외롭다. 남편이 집에 오면은 뭐 대화는 안 하고 그냥 뭐 TV만 본다, 뭐 스마트폰만 한다, 뭐 자기 혼자 논다 이런 것들이죠. 또는 남편이 더 이상은 나를 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없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뭐 그냥 껴안고 뭐 뽀뽀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요. 남의 편만 드는 것 같아요. 내 편은 안 들고.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 있죠.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다. 네. 이런 말 또 들어보셨어요?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네. 야누스가 네, 두 얼굴 가지고 있는데요. 남편이 꼭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밖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요. 이게 뭐 천사가 아니고 뭐 악마입니다. 말하자면.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거나요. 최악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근데 외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상대방이요 나보다 못한 여자예요. 네, 뭐 못생겼거나 뭐 여러 면으로 뭐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걸 봐도 나보다 못한데 이런 여자한테 빠져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을 볼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어떨까요? 따지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해요. 아니면은요 나를 또 비교를 해요, 남편을. 뭐 누구 아버지는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거나요 나하고 잘 안 놀아요. 잘 논다고 뭐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놀아요. 그럼 누구하고 놀아요? 친구하고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 맨날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요. 그냥 미주얼 고죠. 한번 전화기 잡으면요 한 시간 넘게 합니다. 내가 뭐 말할 틈이 없어요. 아니면은요 아이들하고만 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무관심한 남편이 자녀 교육에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나하고는 별로 상대를 안 하고 아이하고만 그냥 뭐 그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던가요? 아니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입장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했나?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거죠. 뭐 부인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닌데 다 이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택배기사를 더 좋아해요. 네, 남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택배기사가 왔을 때를 더 반갑게 뛰어나가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내가 구입했을 때를 더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가서도 뭐 뾰족한 게 없어요. 뭐 그냥 무슨 수술해서 이렇게 낫는 병도 아니고요. 맨날 아프다 그러는데 낫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네, 병원 가보라 그래도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이게 힘든 거죠. 남녀의 일생을 갖다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조명을 해볼까요? 성년기가 돼서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한테 폭 빠져 있죠. 네, 그리고 여자도 남자한테 폭 빠져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그렇죠. 다 기억들 나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죠. 그러면은 그 여자가 푹 빠지는 대상이 남자한테서 아이로 바뀝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어가죠. 이게 한 10년, 뭐 20년까지도 이어갑니다. 끝나기부터 시작해서 또 유아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냥 계속 이어지죠. 이 동안에 남자는 뭘 하냐면은 일을 합니다. 네, 뭐 남자들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숨을 돌립니다. 아내가 좀 숨을 돌리죠. 그래서 다시 쳐다보는 게 남자죠. 그럴 때 남자는 뭘 하고 있냐면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 중에 있죠. 네, 아직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남녀,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지나서 남자가 은퇴를 하면은 남자는 사실 가족으로 돌아오고요. 여자는 남자한테 충족이, 즉 남편한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오히려 자신한테로 돌아갑니다. 아직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진 이 상황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남녀가
또 뭐 이전부터도 사실 남녀는 굉장히 다르지만요. 아, 남녀가 부부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부부 관계니까 사랑과 공유 아니겠어요? 그 사랑과 공유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자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게 있어야 되고 따로 할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친밀하면은 일부를 같이 합니다. 반면에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내가 친밀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연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또는 남편이 됐든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해요. 네,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해야만 이게 직성이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 각각이 하는 기대, 각각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상대방의 기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은 당연히 부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내조를 잘하고 이걸 기대를 하겠죠. 거꾸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걸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아, 정체성을 보면은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나죠. 내가 누구다 이렇게 가는데 여자 입장에서 많은 경우에는 누구 엄마 또는 누구 아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오히려 숨기게 되죠. 내 정체성은 남편 또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갈등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누구 편을 드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죠. 아, 남편이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아세요? 네, 이게요 사랑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듣고 싶은 말이죠. 네, 여자가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 사랑해입니다. 이게 모든 말이 되는 거죠.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그게 아닙니다. 고마워 또는 자랑스러워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말 여자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사랑해라는 말을 잘 못하듯이 여자들도요. 아마 고마워라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랑스러워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부관계,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서로 소원한 부부관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해법이 닥터이가 제안하는 것이 남편과 연애하기입니다. 네, 남편과 연애하기. 우리가 연애라고 하면은요, 많은 다 연애들 하셨잖아요. 하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실 텐데, 기억해 보시면은요, 딱 이런 공식입니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워만 있어요. 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백마탄 왕자가 와서, 관을 열고 나한테 키스를 하죠. 그럼 내가 깨어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죠. 네, 그게 이제 연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그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요. 이제 서양 영화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따라가는데요. 이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가 뭐냐면은, You came for me 입니다. You came for me. 예,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하는 말이죠. 남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왔다. 이게 You came for me 입니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네. 이게 이제 가장 항상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아마 자주 등장할 겁니다. You came for me. 이게 이제 연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연애 때는 이제 그래서 남자가 청하고 여자가 수락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중년 부부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여자가 청하고 남편이 수락하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남편과 연애하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여성들이요 좀 억울해합니다. 네, 내가 그렇게 몸바쳐서 정말 아이 키우고 다 정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청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건 남자가 할 일이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라는 게요. 뭐 물론 여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부인들도 이제 뭐 자녀 키우는 힘든데 남자들은요 완전히 이게 생존 경쟁입니다. 네, 완전히 전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늠름하게 이게 백마 타고 오는 그 왕자가 아니에요. 전장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뭐 상처 입고 찌든 그런 남자들이거든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전혀 없어요.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수행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죠. 지금은 달려갈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관계의 주도권이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애에서는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응하는 거라면은 남편과 연애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여자가 주도하고 남편이 응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과 연애하기는 3단계입니다. 첫 단계, 남편 꼬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건강하고 멋있는 내 몸만 만들기. 네, 세 번째가 요구하고 함께하기입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남편과 연애하기를 진행합니다. 남편 꼬시기를 해볼까요? 네, 남편 꼬시기의 첫 단계는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녁에 화장하기 또는 꾸미기입니다. 보통 여성들이요, 낮에 꾸미죠. 네, 낮에 뭐 동창회 간다, 아니면은 뭐 친구 만난다, 아니면 본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고 아주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봐주는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 멋있게 입었어. 뭐 이렇게 한번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나타나요? 뭐 제가 좀 심한 표현인가요? 몸빼 바지 입고 나타납니다. 네, 저녁 때 한번 해보세요. 저녁 때 꾸며보세요. 뭐 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녁 때 좀 더 나를 꾸며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적은 차이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옷도요, 이게 이제 밤에 보는 옷이 잠옷 아닙니까? 네, 또는 속옷입니다. 여기에 좀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낮에 보이는 옷은 겉옷이죠. 겉옷에만 아주 비싼 옷 사지 마시고요. 밤에 입는 옷도 굉장히 좀 투자를 하셔서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이건 누가 봅니까? 딱 한 사람만 봅니다. 네, 당연히 한 사람을 위한 옷이 되는 거죠. 이거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이게 뭐 너무나 당연스러운데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능력이 있으세요. 네. 두 번째가 남편의 관심사 질문하기입니다. 보통은요, 내 관심사 물어보기죠. 내가 뭐 자녀를 키우는데 뭐가 어땠고, 내가 일어난 일이 어땠고, 이게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보통 하기를 원하죠. 많은 아내들이, 많은 부인들이. 근데 그건 나중에 하세요. 세 번째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다 거두절미하시고 남편의 관심사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 이럴 저런 거에 관심 있겠지?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물어보면은 사실은 나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재미는 빼고 남편의 관심사만 물어보고 그걸 경청하고 그리고 야 그랬어? 라고 추임새를 넣는 겁니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추임새 넣고 뭐 그게 내가 재미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뭐 스포츠라든지 뭐 정치 얘기라든지 여하튼 그게 뭐가 됐든 아니면 남편의 취미생활이라든지 남편의 관심사 물어보기입니다. 요거를 잘 하려면요, 그 드라마를 이제 다들 보시잖아요. 여자 부인들이 다 드라마만 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좀 잘 안 보죠. 같이 보자고 해봐야 참 재미없고 하품만 합니다. 남편이 보는 거를 보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뭐 스포츠를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처음에는 이런 이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또 보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포르노를 봐야 됩니다. 아내들이, 네, 여자들이 포르노를 봐야 되거든요. 참 보기 싫어해요. 네, 근데 포르노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포르노의 주인공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포르노를 보시고, 아, 이 주인공인 여자가 저렇구나 라는 거를 자꾸 아셔야 돼요. 포르노를 보고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 꼬시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혼자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해요. 네, 혼자 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혼자 하게끔 놔두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혼자 하라고, 아예 그걸 싫어하지 말고요. 뭔가를 혼자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뭔가를 또 혼자만 하려 그래. 그걸 싫어하지 말고요. 아예 혼자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는 물론 딴 걸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다음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준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보통 연애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남자가 준비를 하죠.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은 어디 그 장소 물색하고 예약하고 교통편 알아보고 다 남자가 준비하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약하고 내가 다 일정해서 내가 챙겨서 몸만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남편 꼬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건강하고 멋있는 내 몸만 만들기입니다.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요, 결국은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 멋진 내 몸이라는 건 어떤 때 몸이냐? 연애할 때그내 몸입니다. 연애할 때. 네. 그내 몸을, 20대 때내 몸을 다시 만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아기 키우느라고 이제 몸도 커지고, 맵시도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아프기도 하고.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도 안 해도요. 20대 때 그랬듯이요. 남자가 나한테 달려듭니다. 뭐 남편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남편이 나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려들게 만드는 것. 네. 그러니까 한 번에는 잘안 되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원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게 요구하기와 함께하기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원하는 걸 알아서 다 해주죠. 네, 뭐,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내가 알아서 다 챙겨주잖아요. 또 남편도 내가 챙겨줍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남자들은 알아서 하는 걸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2단계를 거치고서 요구를 해야 이거를 갖다가 쉽게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애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구하기만 한다. 그러면 더안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요구를 하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은요, 드라마 함께 보기, 이것도 요구를 해보세요. 네, 처음엔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은요, 앉아요. 또 앉아서 봐요. 또 보다 보면은 재밌어 해요. 그럼 또 공감도 해요. 이렇게 이제 함께 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외부 모임이 있어요.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이제 함께 하자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임도 초청을 해요. 남편을 초청해서 함께 가자 그러고, 남편이 하는 모임도 내가 가겠다고 요구를 해보세요. 그럼 함께 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구하기, 함께 하기. 이것도 시작만 하면은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엄마들 사이에 많이 통하는 말. 자녀들은 엄마 하기 나름이다. 네. 이런 말 만들어 보세요.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네,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까?